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뒤로 넘어지면서 웃어오는 거야. 자, 장군도 이리로 나와. 아니 글쎄. 아니 글쎄.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수술을 잘한대요 글쎄. 그래서 중국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와서 수술을 많이 한대요. 수술 많이 한대요 글쎄. 그래서 이 중국행 관광객들이 수많은 사람이 한국에 관광을 오는데 중국에서 나올 때 출국할 때는 잘 되는데 입국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얼굴이 틀려가지고 이게 애초에 이게 못해 공부를 펼쳐야 야 얼굴이 왜 이렇게 뭐야 야야 얼굴이 왜 이렇게 틀려가 야야야 아? 그래 입국이 거부돼가지고 못들어가고 있대요 수십만이. 아 그리고 올 때는 면허대로 왔는데 갈 때는 안 된다고. 갈 때는 안 되고.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미인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 세상이 살기 싫어가지고 자진해서 지옥을 갔대요. 지옥을 갔더니 글쎄 지옥에 이렇게 또 편수막이 걸려있더래요. 뭐라고 걸려있을까요? 지금은 수리중이 걸려있대요. 지옥에 수리중이라고 걸려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사진에서 이 지옥에 왔는데 어째 수리중입니까? 경비한테 따지니까 경비가 그러는 거예요. 경비가 아마 모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모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째서 술이 중요하냐면 한국 여자들 때문에 술이 중요. 아니 그래서 아니 어째서 한국 여자들 때문에 술이 중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은 지옥불을 아무리 뜨겁게 때도 아이고 시원이야 찜질방을 하도 많이 가가지고 단련이 돼가지고 엄지도한테 갔다 왔죠. 찜질방을 가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불을 10만 도로 올리고 있는 공사를 중에 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도 찜질방을 많이 가니까 단련이 돼가지고 웬만해서는 이게 뜨거운 줄 몰라요, 지옥불을.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천국으로 갔대요. 천국을 갔더니 글쎄 천국에도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걸려 있나 봤더니 지금은 수리죠. 아니. 지옥에도 가도 술이 중, 아니 천국에도 가도 술이 중, 뭐 이렇게 술이 중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 여자들 때문에 술이 중.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한국 여자들 때문에 술이 중입니까? 나도 모르니까 한국 여자들은 천국에 오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간다는겨. 얼굴이 똑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천국에 가면 안 됩니다. 못 들어가요. 왜냐면 수리 중이라서 문 닫혀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한 100년을 기다렸다 가야 됩니다. 100년. 100년을 기다려야 가야 돼 지금. 수리하려면 오래 걸린대. 수리하려면 오래 걸린대. 자, 우리 손가락 옆에 손 짝꿍 손 좀 잡아보세요. 손 좀 잡아보세요. 아, 친구 짝을 두면서 얼굴 어때? 친구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죠? 따라하세요. 친구야. 너는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노?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냐? 따라하세요. 그 말은 따라하세요. 그 말은 왼수 중에 여기서 만나고 보니 겁나게 무지하게 엄정신이 허벌하게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죠?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따라와서 반갑만 반가워. 다 미친 사람들. 맞아요. 무슨 애도 미쳐야 돼. 우리 무슨 애도 무슨 애 미쳐야지. 그는 누구 제자예요? 함수환 박사님 제자잖아요. 함수환 박사님. 함 박사님 제자잖아요. 그래서 함 박사님한테 제가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누구 이분이 왜 이분이? 목사님. 네. 함 박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목사. 웃음에 미쳐버렸어요. 네, 미쳐가지고 웃음에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여러분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건강해야 됩니다. 하! 도와주세요. 아! 웃으니까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서에 잡혀가시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거를 우리 집사람이 다행히 발견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끌려갔으면은 정신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거야. 제가 웃음이 자꾸 손을 막아 손 좀 잡아요. 따라하세요. 친구야. 친구야. 너 만난 지. 너 만난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너의. 너의. 속마음을. 속마음을. 안 들으려 보이냐. 안 들으려 보이냐. 도대체. 도대체. 너의. 너의. 정체가. 사람이 기가 살잖아요. 칭찬은 들어보셨죠? 고래도 청축이 안 돼요. 고래도 신나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 저 짝꿍 칭찬 좀 해주세요. 친구야 너한테 왜 이렇게 예쁘니? 해봐 칭찬 좀 해봐. 친구야 이렇게 예쁘니? 칭찬하세요. 칭찬은 대로 주고 말로 받는데요.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뭐지 안 나오는겨? 말이 안 나옵니다. 뭐지 안 나오는겨? 왜 그러는겨? 언니는 왜? 언니는 올해 저 춘추가 왜 치어 올해? 말이 안 나와. 따라와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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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요. 친구야. 우리 서로 사랑하면 안 될까? 알았어, 사랑해, 알았어. 사랑해. 사랑해.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네. 사랑이라는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또 나라도 행복하고 우리 보훈 복지관도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